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산역에 있는 여기 우동 가게라는 곳에 왔어요. 여기 우동 가게가 네이버 카카오에 8점, 4.5점 이상이고 리뷰가 정말로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주문 넣은 게 멸치 우동, 어묵 우동, 카레 우동, 북카케 우동, 빨간 우동이랑 새우튀김 이렇게 주문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맛있어 보이고 국물이 미쳤다. 약간 어묵우동이라든지 어묵 국물 베이스가 좀 많이 강한 것 같은데 이거는 못 참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새우튀김 새우튀김 맛있다. 카레 우동 먼저 먹어볼게요. 저기, 네, 지금 시킨 거, 네, 회장님. 네. 언제 해드려요? 지금요. 지금요? 아까 새우튀김이 붙어있고 어쩔 수 없다. 하나 더 시켜야겠다. 자, 이번엔 어묵을. 45번 나왔습니다. 와,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너무 더운데 너무 맛있어. 국물을 포기 못하겠어요. 국물 너무 맛있다. 빨리 담고 나왔으면 좋겠다. 오, 이거 빨간 거 이거 맛있겠다. 땀이 왜 나는 오늘? 사장님 혹시 네? 제가 주문 다섯 개 넣었잖아요 우동. 네. 그 북카케 혹시 냉으로 지금 바꿀 수 있나요? 지금 북카케만 나오면 되는데? 네네. 예. 북카케를 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아니요, 북카케는 원래 냉만 돼요. 아, 냉만 되는 거예요? 예. 아, 알겠습니다. 예. 네. 아, 다행이다. 북카케 우동은 그 냉으로 만든대요. 그 차가운 거. 다행이다. 지금 뜨거운 거. 세 개 더 먹어보면. 멸치 우동이랑 어묵 우동이랑 국물 맛이 비슷하면서 살짝 다르네요. 멸치는 그냥 딱 깔끔하고 담백한 정도? 멸치 우동. 아, 괜찮습니다. 새우튀김. 고기만 님. 와,
이건 좀 매콤한 것 같은데? 맛보기로 이거 한 입. 아 뭔데? 이 집 왜 어묵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? 빨간 우동은 약간 떡볶이 국물? 약간 그런 맛도 나요. 양념이 생각보다 안 맵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차가우니까 좀 더 탱탱하겠다. 완전 쫄깃쫄깃해요. 안녕하세요. 빨리 먹고 시켜드릴게요. 이제 손님분들 합쳐서 저도 이제 다 먹었으니까 나도 갈게요. 사장님 혹시 면 직접 만들어서 쓰세요? 예, 제가 면 직접 맛있어요. 반죽기로. 자, 여러분 오늘은 서울 여기 당산역 근처에 있는 우동 가게 한번 와봤는데요. 전 메뉴가 다 맛있었고 하나하나 각자 매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 흠잡을 것도 없었습니다. 진짜 가격이 그렇게 막 엄청 비싼 것도 아닌데 약간 고급집 우동 면 먹는 느낌?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여러분 그 제 영상 속에서 제 모습이 섭리적이었다 뭐 유교 보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처음 시작했던 20살에서 이제 23살 차츰차츰 많이 먹어가고 그리고 그때는 혼자였지만은 이제 친구가 완전히 옆에 붙었으니까 좀 더 다시 애스러운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조금 애를 놓고 싶어요. 그냥 유교보이 뭐가 약간 선비적이다 그런 것 자체가 제가 컨셉을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전 항상 말해요. 라이브를 하면 전 착한 게 아닙니다. 전 나빠요. 나쁘지만 이만큼은 너무 중요시 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끼치지 말자 이슈이기 때문에 전 착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성격입니다. 너무 착한 유노 해주셔서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착한 건 아니라서 얘도 애도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